최악의 맛도 한번 볼 건데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주 동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. 한샘입니다. 한샘. 대주주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단 확대가 좀 됐죠. 네, 보유 지분을 IMNP에 매각하는 SPA를 체결했는데 인수 가격도 조금이지만 깎였어요.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. 일단 몸값이 깎였다라는 거니까. 그리고 대주주가 바뀌게 되면 그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불확실성을 안고 좀 불안한데 괜찮나?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. 그게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고요. 또 국내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에요. 한샘은 무슨 업체예요? 무슨 업체죠? 네,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뭐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면 한샘의 실적도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위드 코로나도 좀 악재가 될 수 있어요.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게 되면 그동안 집에만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나가서 놀자 하고 밖에 나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요.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가니까 집이라도 꾸미자 라고 해서 인테리어 시장이 확 커졌는데 이번에 위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인테리어에 대한 욕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한샘의 부담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. 다만 어쨌든 낙폭과대 구간이라는 생각은 있어요.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재들은 이미 시장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리모델링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은 이어집니다. 위드 코로나로 리모델링 수요가 살짝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리모델링 수요가 확 위축되는 건 아니에요. 앞으로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고 요즘에 TV에서도 그 리모델링만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들이 좀 생겨나려고 하는 추세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장기 성장 동력은 괜찮다.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담 때문에 좀 많이 밀렸다. 기술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반등을 확인하시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